최근 5.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공군 수송기로 시체를 광주 밖으로 운반했다는 군 비밀 문건이 발견됐습니다. 1981년 육군의 소요 진압과 그 교훈 문건에 따르면 80년 5월 25일 김해에서 광주 구간을 오간 공군 수송기의 운행 기록에 시체라는 표현이 기입돼 있습니다. 5.18 당시 군인 사망자 23명은 성남 비행장을 통해 옮겨졌고 군 기록에는 영현으로 표기돼 당시 김해로 옮겨진 시체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사망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. 5.18 당시 행방불명돼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은 76명에 이르고 광주에서 11차례 진행된 안매장 발굴에서는 단 한 구의 시신도 찾지 못한 바 있습니다. 지난해 5.18 기념식에서는 7살 난 아들 창영군을 잃어버린 이 기복 씨의 가슴 아픈 사연이 극형식으로 재현돼 행불자 가족의 고통을 증언했습니다. 우리의 이웃들이었습니다. 아무리 찾아도 한 번 간 아들은 오지 않고 소리도 없습니다. 팔도강사를 다 헤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지내면서 지금까지 찾았지만은 아들은 대답이 없습니다. 우리 아들 제사를 이렇게 지내주고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40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며 살아온 유가족들. 그들의 고통을 저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? 그런데 행불자 한 명에 5명까지 유공자 혜택을 받는다는 유튜버의 가짜뉴스. 당신의 가짜뉴스는 팩트도 아니고 의견도 아닙니다. 행불자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살인 행위입니다.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5.18 피해자들을 향해 악플을 다는 당신들 또한 똑같은 사람입니다. 당장 살인 행위를 멈추십시오. 살인마는 전두환 신군부로도 족합니다.